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아스타가 요새 너무 예쁘게 피어서 지금 굉장히 여기가 화사한데요. 제가 이제 보라색 아스타가 있었는데 그 분홍색 아스타 요것도 같이 키우려고 지금 화분을 오늘 구매를 해서 같이 놨는데 둘이 색깔도 잘 어울리면서 너무 예쁘네요. 그 뒤에 연보라색 아스타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분홍색인 줄 알고 구입을 했었는데 봉오리일 때 막상 피워보니까 연보라색이어서 분홍색을 같이 이제 키워보려고 구입을 해서 같이 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스타가. 요 가을에는 정말 아스타 꽃이 화사하고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국화랑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예쁩니다. 얘는 제가 이제 다 보고 그 화단에 월동을 시킬 때는 꽃밭에 이제 예쁘게 심어서 월동시켜서 내년에 또 보려고 합니다. 천사의 나팔과 다투라가 같이 있는 그 화분이 같이 있는데 마침 두 개가 다 천사의 나팔도 피고 다투라가 피어서 같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투라는 위로 피는 꽃이고 색깔도 아주 하얗습니다. 하얗고 천사의 나팔은 아래로 피는 꽃인데 색깔이 약간 그 미색입니다. 색깔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 피는 방향도 하나는 아래를 향하고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는데 모양은 둘다 나팔꽃 모양으로 비슷합니다. 요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제 독성이 있다는 그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에서 키울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애완동물이 이런 식물을 잘 먹는 그런 경우면 좀 조심해서 키워야 되는 그런 꽃입니다. 독이 있어서. 표고가 매일매일 눈에 띄게 크게 자랍니다. 벌써 이렇게 이만큼 자라서 조금 있으면 따서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컸습니다. 가을이라서 굉장히 잘 자라요. 날씨가 서늘해지면 표고가 쑥쑥 아주 잘 자랍니다. 달래가 벌써 말랑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어떤 건 너무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생겨서 오늘 모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달래는 딱딱한 상태에서 따 놓으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말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랑해지는 대로 먹으면 아주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 달래는 토종 달래로 한 그루만 심어도 열매가 열리는 그런 달래여서 이렇게 한 그루를 심어서 내년 달래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달래도 이제 수확하면서 먹어도 좋지만 그 봄에 꽃도 굉장히 예쁘고 또 아치를 타고 올라가는 이 달래 넝쿨의 모습도 굉장히 운치가 있어서 매년 이렇게 키워서 열매도 먹고 또 보기도 좋게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래 열매를 이 다래를 말랑하게 익었을 때 그냥 먹기도 생과로 먹기도 하고 또 이걸 효소로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효소로 담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잼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잼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게 그리고 이제 주스로 갈아 먹어도 맛있고 굉장히 그 맛이 진합니다. 아주 새콤하고 달콤해서 맛있습니다. 어떤 해는 이거를 좀 익을 때까지 둬야지 하고 뒀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미리 좀 이렇게 좀덜 됐을 때 따서 두고 이제 말랑해지는 대로 먹습니다.
나무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땄고요. 벌써 따다 보니까 떨어진 것들도 좀 있고 또 나무에서 막 많이 말랑해져서 거의 젤리같이 된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좀꽤 수확을 했고요. 여기 벌써 이렇게 이런 거는 그 말랑말랑해서 이건 지금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말랑한데요. 이게 굉장히 말랑하고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합니다. 아주 맛이 일반 그큰 키위보다 맛이 굉장히 강해서 아주 그 맛있습니다. 작아도 이게 굉장히 그 맛이 강하고요. 이렇게 이제 딱딱한 것들은 이건 아직 딱딱한데 딱딱한 것들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두면 며칠 있으면 다 말랑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랑해지는 대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리를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추식국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월동을 시키고 봄에 예쁘게 볼수 있는 추식국은 그두 번째로 제가 좀그 이거는 진작부터 심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걸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심으면 내년 봄에 아주 예쁘고 특이한 정말 특이한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추식국은입니다. 이름은 프리틸라리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페모라고도 합니다. 그런 국은이고요. 국은이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지금 6가지 종류를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구근도 있고 좀 자잘한 구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지금 하나씩 심고 자잘한 구근 좀 여러 개 심어서 봄에 예쁘게 보려고 하는데요. 요 프리틸라리아는 원산지는 그 서아시아 쪽이 원산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합과로 봄에 예쁘게 피는 꽃이고, 나중에 심을 때 보여드리겠지만 구근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구근이 좀 특이하게 생겼고, 요거는 굉장히 해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곳에, 그리고 구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서 구근이 이제 과습으로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사지 쪽에 이제 이걸 심으려고 자리를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그런 곳에 심으면 되고, 얘는 구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깊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20 내지 30cm 정도로 깊게 파서 그렇게 이제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설명에는 한 90에서 120c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렇게 쑥 올라와서 아주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그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근을 아직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구근에서 약간 좀 설명으로는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심어 놓으면 그 해충과 동물이 오히려 이 꽃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쫓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구근들이 다 이제 과습에 약해서 좀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좀더 키우기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한번 심어서 내년에 좀 꽃을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꽃이 피면 그 에서도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 봄에 한번 꽃이 피면 제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구근이 그 상처를 받으면 상하면은 좀그 꽃이 잘 피지 않거나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한번 심고 웬만하면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심어서 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꽃밭에서 이쪽 부분이 해도 잘 들고 경사가 져 있어서 해를 좋아하는 구근을 키우기가 좋은 장소여서 이쪽에다가 심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깊게 파서 프리틸라리아 구근을 이쪽에 좀 심으려고 합니다. 좀 깊이 팠고요. 한 30cm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되는 거라서 깊이 팠고 이제 여기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리틸라리아 중에서 페루시카라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구근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지금 벌써 위쪽으로는 뿌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 위는 이렇게 싹이 나는 부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 특이한 형태고요. 그래서 보통은 구근을 심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이 프리틸라리아 구근 같은 경우에는 이 싹이 나는 부분이 이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심으면 잘못하면 이쪽으로 이제 물이 고이면서 구근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저기 이쪽에 하나 심어주고요. 약간 기울여서 이제 물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도 이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다음 거는 이것도 큰 구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이보리벨이라고, 아까 그 페르시카랑 모양은 비슷한데 이건 아이보리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구근입니다. 이쪽이 이제 뿌리가 나오는 쪽이고요. 이쪽이 싹이 나오는 쪽인데 약간 움푹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이쪽에 좀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살짝 기울여서 45도 정도 기울여서 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시를 좀 해두고요. 이거는 그 루테아라고 굉장히 진한 노란색의 꽃이 왕관처럼 예쁘게 피는 그림처럼 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쑥 대가 위로 올라와서 피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뿌리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서 물이 혹시 들어가더라도 흘러내릴 수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심어야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윌리엄 렉스라고, 요 루테아와 모양은 똑같은데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거 아주 진한 주황색입니다.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거를 이것도 이쪽이 뿌리고 이쪽이 잎이 나는 곳인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기울여서 심어주고요. 표시를 일단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부분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좀몇 개를 같이 심으려고 하는데, 모양은 약간 그 초롱꽃이랑 좀 비슷한 모양인데 색깔이 특이해서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피는 종류이고요. 이것도 작지만 이 프리틸라리아 구근이기 때문에 이 위쪽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좀 기울여서, 구멍이 이렇게 있죠. 기울여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고 아까 이름을 잘못 꽂았네요. 이게 윌리엄 렉스고 이게 멜리그라스 멜리그레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요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약간 초록꽃 모양으로 꽃이 피는데 색깔이 굉장히 요건 또 진하게 이렇게 특이한 요런 색깔의 꽃이 피는 부근입니다. 또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심어주고요. 요거는 저것보다는 그렇게 구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구근에. 방향이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부분이 말라가지고 이거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것도 좀 작지만 이것도 좀 기울여서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이거는 이름이 좀 다들 독특해서 미카엘 로브스키라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흙을 덮어서 월동을 하고 올해 월동을 하고 이제 내년 봄에 예쁘게 피는 거고요. 특히 얘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물 빠짐이 좋은 곳에 그렇게 심어서 깊게 심어서 예쁘게 꽃을 보면 됩니다. 아, 이제 다 심고 흙을 덮었고요. 이거는 내년 봄에나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표를 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예쁘고 특이한 꽃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프리탈리아 틸라리아 구분을 심었습니다.